올 7번에서는 자 중과에 뺀 거, 그죠? 그게 표준의 입으로 뺀 거. 그 기억, 화면 된 게 맞죠, 그죠? 요거 알고 있으면 그대로 체크하면 되잖아, 요거요, 그죠? 화면 된 게 맞고, 니은. 임시건축물 아니죠? 제외, 예. 재산 분할, 맞죠, 그죠? 예. 공유물 분할도 맞죠? 예, 그래서 답이다. 58번도 마찬가지 보세요. 58번은 중과 기준 세율만을,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겁니다. 2%짜리. 예. 요, 2%짜리, 그죠? 요, 요걸 묶인 거. 저, 잘 나오다가 왜 자꾸. 아니, 쟤네도 잘 나오다가 한 번씩 자주 빠지더라고. 꾸준하게, 시작은 처음부터 오래됐잖아, 그죠? 근데 볼일가지고 맞노. 안 되는데, 그러면. 자꾸 빠지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잘 모르는 게라고 오니까, 그죠? 오니까 그러면 문제, 기본이 이론이 안 돼 있는데 문제 푸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재미없잖아. 네? 그건 신분이 가게 된다, 할게네. 예, 그럴 수 있는데, 보니까 수업생 보면 알아요. 제가 보면 안다, 모른다, 이해한다, 안 한다, 대충 알까. 그건 참 너무 막 그 힘들어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중간에 가지 싶으더라고. 막 지루해가지고 막 이래야 돼. 그런데, 여기 안 되었으면 힘들잖아. 그죠? 여기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지. 돼 있어도 이거 푸는데 사실은 100%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하면 자꾸 막 꼬아나기 때문에 이게 내가 100% 알아도 문제 여기에 있는 60% 밖에 못 푼다고, 실제는. 그래, 이거 다 한다고 100% 가면 그거는 실망밖에 안 돼요. 왜냐면 문제는 꼬아놨잖아. 이상해, 막 함정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응? 그,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 이게 예를 들어서, 그죠? 60%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한 30%. 안 되지,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리돼 있어야 돼. 무슨 알죠? 그죠? 그래야, 근데 1%도 어려운 게 많이 나오잖아. 40%는, 그죠? 60% 알아도, 그죠? 어려운 나오는, 이걸 꼬아나게 되면 그랬어요. 자, 문제를 갖다가. 그걸 이해하고, 뭐 시험에는 뭐 그런 게 어려운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되면은 자 요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그 문제 밑에 한번 볼게요. 요 문제잖아. 58번 문제 그죠? 2%만을 정하는 거. 요게 3절에 나왔어요. 기억.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했다 그랬잖아. 뭐 정축이 되고 정축 그죠? 면적이 증가하마 정축. 정축은 2.8%. 정축이 들어가죠, 여기. 그죠? 아까 편식 있잖아, 그죠? 예, 원시취득 2.8%. 두 번째,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거, 여기 있잖아. 지목 변경 있죠, 그죠? 2%짜리 들어가고, 니연. 그, 이게 이제 알았으면 벌써 기억이었어, 그죠? 면적이 증가하면 정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아니다, 하면 알면 벌써 1번, 2번, 4번은 탈락이잖아. 그죠? 그럼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다, 그죠? 그 니어는 아 지목 변경 맞고, 그죠? 디귿도 공통 들어 있잖아, 맞겠죠, 그죠? 여기 있잖아, 과점들도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 니어를 보세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우리 상속의 농지는 얼마? 2.3이잖아. 그 이제 표준세로 나와 있죠, 그죠? 2.3 표준이 매매 정려, 상속, 보존 나와 있잖아, 그죠? 상속의 농지는 2.3 틀렸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렇게 다 쳐야 돼. 자, 우리 이제 여기에 중과세율 정도만 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방금 봤는데, 그 49번부터, 그죠? 58번까지, 그 정도만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중과세율 관련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다른 것 또 하나 더 볼게요, 보시면. 됐습니다. 이 정도 보면.
그럼 이제 우리 뭐 핵심적인 했는데 이제 하나 남았죠, 그죠? 그게 뭐냐, 요거. 취득 시기, 이제 파트를 공부하실 때 그냥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 시기 하면 딱 구분하면 되잖아, 그죠? 과세 대상, 그죠? 딱 요 한 파트. 납세 의무자, 그죠? 하나. 알겠죠, 그죠?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 요거 있잖아요. 취득 시기. 그리고 신고 납부, 그죠? 요거 하나, 요거요. 취득 시기, 그죠? 매매 나온다, 그죠? 매매. 매매는 잔금 준날이잖아, 그죠? 잔금 지급일이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죠, 그죠? 요거 사실상 잔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근데 요게 구분된다, 그죠? 개인 간, 요건 항상 구분해야 돼.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데, 국수공판장, 그죠? 국수공판장, 법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법은 여기 올라가야 돼요. 법률은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고. 요거는 뭐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알았죠, 그죠? 사실상. 그런데, 요 판결문에서 제외된 게 있잖아. 화해, 인낙, 포기 의정은 제외한다. 알죠? 요걸 요 올라가게. 여기서 제외된 게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니까. 요거.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일 표시가 없으면은 언제로 하죠? 아니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그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이 넘는 거 뭐라 하죠? 연부. 연부는 언제? 연부금 지급일. 따로따로 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죠? 그게 핵심이잖아. 응? 다시 한번 더. 개인 간의 취득이나 법률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죠? 요거는 계약상 잔금 지급, 요건 사실상인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했다. 불분명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60일이 경과한 날. 그리고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이 2년이 넘는 거 연부취득.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연부금 지급일이, 그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한다. 알았죠? 그죠? 그 정도 알고. 여기 매매잖아, 그죠? 여기 매매다. 1번 매매면은, 자, 보세요. 매매면은, 그 다음에 매매하고, 요거는 유상, 무상이 있잖아, 그죠? 무상이 뭐죠? 상속과 정려가 있지.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 정려는? 계약일. 계약일. 그죠? 계약일.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있다. 신축이 있겠지. 뭐 신축. 신축은 언제? 신정축. 그렇지. 사용 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 무허가는? 사용일. 무허가는 사용, 허가를 못 받으니까 사용한 날. 무허가,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그죠? 말하면은, 환지 같은 거. 취득세에서 환지는 무슨 환지더라? 정환지. 그죠? 취득세에서는 환지를 세금 안 내니까. 취득세에 이런 환지가 나오더라도 무슨 환지다? 정환지다. 정환지니까 항상 뭐, 다음날. 다음날. 그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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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핵심이거든. 요거요. 몇 개 안 되잖아. 그죠?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등등 나오잖아. 그죠? 뭐, 우리 또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그 이제, 매립, 간척. 매립, 간척 뭐? 공사, 준공, 인가일. 그죠? 또, 우리가, 그것도 차량, 기계, 항공기, 선보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요런 거, 요런 거, 취득 있잖아. 요런 거, 그죠? 차량, 기계, 항공기, 요런 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승계취득자. 그 승계취득자가 취득한 날이 언제죠? 그렇지. 인도한 날이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 중에서 빠른 날. 빠른 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면은 그죠 민법상 그죠 시효취득이 있죠 이런 거 시효취득 언제죠 시효가 완성되는 날 그렇지 시효 완성일 맞잖아 그죠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 변경이 있죠 그죠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 나오잖아 그죠 요거는 실제 변경이나 사실상이거나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 공부상에 바뀐 날이나 실제 변경한 날 중에 빠른 날, 알았죠? 빠른 날. 이런 거다, 그죠? 뭐, 요 정도가 취득식이잖아. 알겠죠? 취득식이다. 보면서 문자 한번 풀어볼게 보세요. 요, 이제 취득식 부분 한번 보세요. 취득식이는 앞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앞부분에. 앞에 11번부터, 22번부터 29번까지. 보세요. 22번부터.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 취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거 찾아봐라. 사실상 잔금 지급이란 국수공판장이잖아. 그죠? 국수공판장이다 하는 거 알고, 1번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45페이지, 45페이지 22번 문제. 찾았죠? 신고서 제출하여 검증을 지은 거는 요거잖아. 요거. 법률. 요거는 계약상이죠. 답 1번 기출 문제입니다. 2번 수입에 의한 거 사실상 법인 장부도 사실상 경매 공매도 사실상 국가도 사실상 알았죠? 그죠? 다음 23번 가로넣기 문제네 그죠? 취득식에 대한 설명인데 갈로안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1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취득이 아니라 일반적 매매 이걸 말합니다. 알겠죠? 요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국가나 수입이나 공매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면 요거잖아 그죠 요거 유상승계라는 거는 매매죠 매매는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하는 날 그리고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또 60일 내에 계약이 해지됐다 그죠? 요 사이에 계약이 해지됐다 해지됐다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알겠죠 그죠? 몇 번? 4번 24번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거다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개인 간의 매매거래 나왔네 개인 간의 매매거래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일이다 맞죠 법인과의 매매거래가 나왔습니다 법인과의 거래는 뭐 사실상 3번 개인간의 정려가 나왔네 정려는 언제 계약일 그런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아니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그날까지는 신고 납부하는 날이지 그죠 요 계약일 60일 가면 없어야 되지 계약일 해야 돼요. 그거 틀렸다. 상속이 나왔네. 상속은 언제다? 상속 대실. 5번.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 이건 무관해. 무관은 언제로 한다? 사용 가능일. 뭐 사용일, 사용 가능일. 그죠? 맞네. 다음 하나 더 25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걸 중요하다.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건축물을 유상승계 매매. 매매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그 명시되지 아니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 맞죠? 2번 잘 보세요. 건축물을 유상승계 취득하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부터 60일이잖아, 그죠? 계약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인데, 그런데 15일이 되는 날에 등기를 했다면은, 그 등기한 날 맞잖아. 그죠? 등기했으니까. 3번, 건축물을 무상승계, 무상무상 나왔습니다. 무상승계 취득은 등기일이 아니고 언제로 한다? 무상취득 언제? 등기일이다? 아니죠. 계약일이지. 그죠? 무상승계 취득 계약일이죠. 단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 정년은 계약일. 틀렸네.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죠?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뒤에 붙는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에서 내주는 날이거나 사용을 먼저 해보면 항상 사용을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그 물건을 먼저 사용하면 사용일, 알겠죠?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인데 잔금 주기 전에 그 물건을 등기를 먼저 하면 무슨 날? 등기일. 이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 이 말은 뭐 앞에 나오나 안 나오나 신경 쓰지 말고. 하나 더. 26번 취득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 연부금 취급일을 취득을 본다.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는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죠? 2번 매립간척이 나왔네. 매립간척은 공사 준공일인데 뒷말을 보니까 준공일 전에 사용했다. 그 무슨 말? 사용일. 그죠? 사용 먼저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 3번.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중에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요 부분은 3번, 4번은 한두 번 좀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건 무슨 말이요? 하면은 우리가 왜 아파트와 재건축 하잖아, 그죠? 요런 우리 단지에 재건축 하는데, 재건축 하다 보니까 땅이 좀 모자라잖아. 옆에 땅 사들러쳐, 그죠? 요만큼 사들렀다, 이 말이에요. 요거. 요 땅이에요. 요 땅.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게 이제 조합원들 땅이잖아. 그죠? 조합원들 땅인데, 요게 좀 부족하니까, 옆에 좀, 인근 좀 사들러쳐놔, 그죠? 요 땅 언제 사들었나? 취득시 언제고 이 말입니다. 취득시. 뭐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서는 언제로 한다? 사용검사를 받은 날. 밑을 치세요. 사용검사를 받은 날. 알았죠? 그날로 한다.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도시 재개발하는 거죠. 그죠? 재개발. 그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마찬가지, 재건축 한다. 그죠? 예. 위에는 법이 무슨 법이죠? 주택법이잖아. 그죠?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같은 건데, 4번은 재개발법이잖아. 그죠? 예. 법인데, 마찬가지 내용은 똑같아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죠. 그죠? 요 경우에는 토지 및 주거환경 정의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취득해서 본다 했습니다. 밑을 치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 아, 주택법에서는 뭐라 그랬고 사용검사 받은 날, 토지 및 주거환경 정의법에는 뭐라 그랬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비슷한 날짜, 비슷한 날인데 표현을 달리 한 겁니다. 내용을 알겠죠, 그죠? 인근의 땅을 취득했는데, 그래 하는데, 우리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지. 소유전 고시일로 아마 고시일이 무슨 날? 다음 날. 에? 다음 날. 고시일 하는 거 없다 하니까. 고시일의 다음 날. 그 틀렸다, 이 말이야. 에? 4번이 틀렸습니다. 왜? 다음 날이 빠져버렸잖아.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요 문제가. 다 틀렸지. 우리가 알 거를 갖다 열어보자. 내가 항상 해줬잖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랬잖아. 그죠? 9월 다음 날, 요걸, 요것만 기억했으면 아는데, 요걸 맨날 강조했거든. 다음 날, 다음 날. 고시일 가면 틀린다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공고일의 다음 날. 알겠죠? 소개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근데 이런 거는 문제 내는 게 좀, 왜 보면 좀, 치사. 근데 뭐, 내연습 할 수 있나, 그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요걸 이제 다음 날 아는 분도 다 맞았고, 고시일의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알겠죠? 다음 날. 그게 틀린 거고. 그래서 5번. 토지 지목병에 따른 취득은, 요 문제는 아마 제가 작년에 나, 지금 요 문제가, 그죠? 작년 문제인 싶은데. 지목병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회 병인된 날과 공무생 병인 날 중에 빠른 날이다. 그죠? 지목병 이전에 사용한다면 그 사용일이다. 요 빠른 날. 요 정도 이제 기본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면서, 아, 요런 함정을 만들어 놨구나 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느끼면서, 그죠? 그 40%를 채워나가야 돼. 함정을. 이론 문제 할 때 이 함정을 얘기 못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 요걸 알고, 요걸 풀면서, 아는 내용 풀면서, 요 함정 만들어 난 걸 갖다가 찾아 나가야 되지. 요걸 이제 자꾸 이제 훈련하는 과정. 응?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100점 만점 할 필요 없죠. 6점 따면 합격이니까, 뭐, 그죠? 요래 하면 100% 다지만은 좀 편하잖아, 사실. 60점, 여러분들 학교날 때 6점 다 땄잖아. 그죠? 조금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고시 공부에 유익증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죠? 어렵죠, 그죠? 자, 요 정도 보고 갈게요. 28번, 29번, 29번인가, 그죠? 문제 기본 모양 요래 많이 나와요. 28번, 29번처럼. 예. 두 문제 물론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8번 한번 봅시다. 다음 사례에 의하여 개인 간의 매매를 한 경우에 각각의 취득 시기를 옳은 거 찾아봐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서에 검증이 된 거래다 그랬네요. 그죠? 오, 그러면은 요거는 검증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예, 요거는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죠? 각 개인 간의 거래니까, 개인 간의 거래다. 자, 일단은 어느 쪽이죠? 계약상입니까? 사회상입니까? 계약상입니까? 사회상입니까? 그렇지. 이걸 알고 이제 들어가야지. 그죠? 계약서에 한 거 알고. 요 들어가. 요거잖아. 요거. 계약서에 한 거 알고. 그걸 알고 들어가면 쉽잖아. 그죠? 그러면은, 갑과 을이다. 그죠? 갑은 계약상 언제? 3월 10일. 그 등기하고 비교해야지. 등기하고. 3월 10일하고 3월 20일 빠른 날 언제? 3월 10일. 을은 9월 20일하고 9월 15일 빠른 날 언제? 9월 15일 이렇게 등기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그죠? 1번 답이다. 29번 하나 더. 개인이 아파트를 땅 취득했다. 취득해 바른 거 찾아봐라.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와 개인 간에 취득한 경우다. 그죠? 법인 나왔다. 사실상. 개인 나왔다. 계약상. 그럼 법인이니까 사실상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언제? 11월 20일.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은 언제? 시작.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9월 30일. 알았죠? 네.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취득식입니다. 취득식이 이게 핵심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는 게 이제 마무리. 마무리가 뭐냐 하면은, 이제 신고 납부죠, 그죠? 요거. 신고 납부. 이제 이 부분이잖아, 그죠? 신고 납부, 이거. 취득일로부터 60일이다, 그죠? 우리 신고 납부는. 이거야,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보면서, 아,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어디서 이런 함정을 만들어 놨고, 함정을 잘 보세요. 60일 내에 시험 내야 되고, 요거 안 내면은 물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있다, 그죠? 요 신고불성실에는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는 얼마? 1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2%. 그죠? 그런데 요거 60일이 지났다. 요게 법정 신고 기한입니다. 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내에, 1개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잔신고 납부하는 거는 요걸 우리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응. 기한 후 신고. 하면은 50% 깎아줄게. 응?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이건 아닙니다. 요거 50% 갑니다. 알았죠? 그럼 기한 요 사이에 그러면 기 요게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될까요? 신고만 해도 될까요?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신고만 해도 50% 갑니다. 1개월이 지나서 다시 또 이거 지나서 그죠? 이 6개월 내에 여기 또 2차 또 하면 여기는 몇 프로? 20% 감면해 줍니다. 20%는 참고. 시험 나온 적 없고. 요것도 또, 요거. 요것도 우리가 수정신고 하면은, 요거, 알겠죠, 그죠? 요것도 기간에 따라서, 그죠? 6개월, 1년, 요것도 6개월, 1년, 2년 해가지고, 요것도 또 해줍니다, 요것도. 50%, 20%, 10%. 그래도 참고. 알겠죠? 그러나 참고. 시험 나온 적 없고. 요게, 요 하나 예외가 있다. 언제? 상속을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언제?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그죠? 넌 알잖아. 그죠? 그럼 요거. 비과세 받았다가 요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중과세가 되는 경우 요거는 그 사유가 발생하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요 30일이 다 바뀌었으면 이제 30일 한 거 없다. 알겠죠? 그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죠? 60일 가는 거 30일 가는 거 없습니다. 60일 예, 60일 여기 있었잖아. 또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 사고 나서 그죠? 신고 안 하고 팔았다. 몇 프로? 80%. 이걸 뭐라 그랬죠? 중가산세. 그죠? 신고 안 했다는 거는 납부도 안 했겠죠? 등기도 안, 물론 안 했겠죠? 그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팔았다. 몇 프로? 80%. 그런데, 요래 했다 하더라도, 80% 중과세가 안 되는 경우 있죠, 그죠? 제외되는 경우, 의제취득. 알겠죠? 그렇지. 저, 그죠? 밑에 있는 세 개. 지목 변경, 종료 변경, 과정 조정은 제외. 알았죠? 여기 있는 우리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또는 종료를 변경함으로써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했는데 이걸 신고 납부 안 하고 팔았다 하더라도 80% 중과산세 안 한다. 알았죠? 요게 신고 납부. 그리고 취득세는 부가세가 본다. 그죠? 두 개. 요게 2%. 그죠? 2%에 10%, 요게 뭐죠?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요 취득세에서 2% 빼고 나서 몇 프로? 20%가 뭐죠?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감면 부분이 있으면 또 20% 농특세가 부과된다. 다 하잖아.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하지, 그죠? 면세점.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세금 안 낸다. 요게 신고 납부. 요 내용. 알겠죠? 자, 그거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제 할게. 보세요. 신고 납부. 그 신고 납부에 가서는 63번부터 70번까지. 63번부터 70번까지네. 그죠? 70번.
다시. 일단 63번 한번, 이상 여기 작년 문제 같네. 63번 문제. 요래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아주 쉽게 나왔죠, 그죠?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 있게 나열해. 순서에 맞게 나열한 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무소 있는 경우다. 그게 단서 조항은 실제 문제에서 여기 없었습니다. 알겠죠? 외국에 주소 두고 있다. 몇 개월? 9개월. 그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월말부터 몇 개월? 9개월. 답은 3번이죠, 그죠? 4번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왜 9개월인지 알겠죠, 그죠? 9개월, 64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정률에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상속에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의 말로부터 6개월.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겁니다. 그죠? 경감된 물건이 과세 대상이 됐다, 중과세가 됐다, 이런 거죠. 그죠? 된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맞죠? 그죠? 맞는데, 그 이미 납부한 세금은 빼줘야 되겠지. 뭐. 당연하잖아. 그죠? 이미 납부한 세금 빼는데, 그 갈로속을 한번 보세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데, 가산세는 빼주면 안 되지. 그죠? 가산세는 빼주면 안 되지. 그때, 가산세.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납기내에 낼 때, 그 납기내에 못 내가 가산세 못 하는, 그거는 빼주면 안 돼. 그냥 가산세는 제외하고 빼줘야 되겠지, 뭐. 가산세는 제외.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4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팔았다 80% 가산금을 징수하여, 가산한 금액을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맞죠? 그죠? 65번. 취득세 신고 납부 및 가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과표와 세액을 납세 의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두 군데 틀렸네. 두 군데. 그죠? 주소지가 아니고 뭐죠? 물건 소재지고 시군구의 원칙은 어디죠? 특권. 이거는 안 틀리겠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특광도지만은, 특광도시지만은 징수위임 규정에 따라서 시군구에 신고해도 됩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만약 특광도에 신고하고 납부한테도 되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한테도 해도 되고, 알겠죠? 징수가 이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틀린 거는 주소지가 아니고 뭐죠? 물건 소재지. 그런데 시군구세를 가면 안 되고, 무슨 세? 특광도세를 해야 되고. 알겠죠? 그건 징수가 이임되어 있으니까. 그건 뒷말은 문제 없습니다. 요 틀린 거는 주소지가 아니고 물건 소재지가 틀렸다. 2번. 주택의 경우에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50% 곱한 세율에다가 20% 지방교육세로 부과세, 주택인 경우입니다. 예, 그 다음 3번에 10% 농특세, 20% 지방교육세. 4번.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6개월 내에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취득 가액이 6개월 내에는 50%, 1년 내에는 20%, 2년 내에는 10%입니다. 50만인 경우에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다음에는 66번도 보고 갈까요? 66번. 네, 뭐 다 중복된 겁니다만은.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지목 변경 등의 간주 취득 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지목 변경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팔았다. 그러면 80% 중과세 적용되는데 지목 변경 뭐 한다? 제외잖아. 그러니까 1번 틀렸잖아. 그죠?
지목 변경과 종류 변경, 관주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다, 그죠? 그 다음 2번, 과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무신고 가산세 50%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내에 해야 된다, 맞고, 토지 건물을 취득한 자가 1년 내에 그 토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 건의 토지로 본다. 취득세는 납세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분할 납부, 물납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인이 세금,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면 10% 가산세 부과됩니다. 알겠죠? 법인은 10% 가산세를 따로 부과하고. 다음 67번.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 찾아봐라. 1번. 정려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한다. 계약일이 취득일이죠. 계약일이 취득일이잖아. 취득도 며칠? 60일 해요. 60일. 틀렸다, 그죠?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할 때 신고 내야지. 등기할 때, 그죠? 등기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되는 개인 간의 유상 거래에서는 개인 간의 유상 거래다 했습니다. 사실상이 아니고 뭐? 계약상.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 대금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추수일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랬네. 그죠? 그 맞죠? 그죠?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기준이죠. 허가일, 그죠? 허가일로부터 알았죠? 60일 내에 신고. 그 털 말이 없다. 그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와서 1개월 이내에 기한 신고를 하면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한다. 아니고 납부 불성실 아니고 뭐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걸 우리는 50% 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 더 68번. 가산세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제출 안 했다, 그죠? 안해한 자는 지방세장이 그 지방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제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네,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어디 잘못됐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말 조금 어렵네, 그죠?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했는데 가산세 제외하는 곧 의심스럽네, 그죠?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그 신고 기한을 제출 안 했으면 가산세도 내야 되잖아, 그죠? 관세도 같이 내야 되죠. 내야 되는데 이건 관세는 제외하고 아니죠. 그건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죠? 이건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참고를 보세요. 2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내에 기한으로 신고를 한 경우는 신고분의 가산세 50%를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의 초과 6개월 내에는 기한으로 신고를 하면 20% 감면. 맞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그 과표와 세액을 3개월 이내에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는 몇 프로죠? 40%. 자, 이번에는 69번은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같네. 기출문제. 이거 한번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신고하지 않고 팔았다. 80%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를 징수한다. 다음의 경우에 중가산세를 정하지 아니하는데 틀린 거 찾아봐라. 자, 요거 지금 묻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80% 중과하는데 안 해는 건 요거잖아.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팔았을 때 중과사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요거는 제외한다. 그럼 보세요. 1번 신고를 할 요거 신고해 버렸네. 이건 제외잖아. 그죠? 신고했으니까. 그죠? 신고했으니까 신고 안 하고 그랬잖아. 두 번째 회원권은 요거는 요 없잖아. 중과 적용 대상입니다. 알겠죠? 2번 답이 돼버리죠. 그죠? 2번 답이다. 과점주주는 제외,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도 제외, 종류변경도 제외된다. 제외. 70번도 기출문제. 70번 딱 보면 어디 틀린 게 보이네. 그죠? 납세의무가 의무자가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몇 프로? 몇 프로? 80%. 이거 장례시험 문제지 아마. 80% 가산한다. 50%는 80%잖아. 그죠? 틀렸다. 재산권을 공부해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접수일 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고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분석에 통보해야 되고 그거는 뭐 우리가 하는 일 아니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세세를 합한 금액을 하여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장부 법인은 장부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10% 금액을 가산한다까지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예, 신고 납부 부분까지 우리 다 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핵심 다 끝났습니다. 자 이 보세요. 과세 대상 알아줘 그죠? 납세의무자 이 되겠죠 그죠? 과표 부분도 다 정리해봤잖아. 세율도 해봤고 취득시기도 했고 신고 납부했다 그죠? 이제 남은 거 뭐죠? 기타 이런 거 취득세. 취득세는 뭐고? 뭐 개요. 알겠죠, 그죠? 기타 등등.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